안녕하세요. 그림정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연꽃잎 사진인데요. 요거는 제가 작년에 신구대 식물원 해바라기 축제할 시즌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예쁘죠? 오늘은 요거 스케치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저는 A5 복사용지 준비했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작게 아니고 A5나 A4 사이즈로 크게 그려보시면 더 연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잎사귀 한 장이라 그리드 선 없이 그냥 그려볼게요. 요 잎사귀가 내 종이에 어느 위치에 넣을 건지 가늠해 보시고요. 잎사귀 윗부분에 타원을 그릴 거예요. 그거를 어느 위치에 그릴 건지 가늠해서 타원을 하나 샥 그려봅니다. 흐린 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타원의 중앙 부분을 길게 선을 그을 거예요. 사선으로. 요 길이가 잎사귀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잎사귀 중앙 부분에 나란하게 왼쪽도 타원을 선을 그어 줄 거예요. 오른쪽도 그어 줄 겁니다. 여러분, 흐린 선으로 그려주세요. 원기둥이 그려졌습니다. 아래쪽도 뚜껑을 닫아줄게요. 타원을 그려줍니다. 자, 요 길이의 중앙 지점보다 아래쪽 지점에 줄기를 그려줄 거예요. 줄기,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 요 부분 그려줄 건데요. 여기 여기 중앙 부분, 여기에서 요렇게 그려주고, 여기 요렇게 반쯤 연결해서 요렇게 연결해 줄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구부러진 선 해서 안쪽으로 살짝 요렇게 됐다가 여기 가운데 지점, 요 간격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여기 한 3분의 요 간격과 한 3분의 1, 요 위쪽 한 요쯤에 표시해 놓고 얘를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오세요. 우리 중앙선 그어놓은 것과 만나서 쭉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줄기선 시작 표시해 놓은 선과 여기 안쪽에 가운데, 요 반의 가운데에 이렇게 표시해 놓고 서서히 이렇게 만날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말릴 거예요. 바깥 타원선이죠. 이렇게 만날 거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조금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간격해 놓고,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살짝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부터 볼록 튀어나왔는데, 적당히 튀어나오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은 여기 선과 만납니다. 쭉 그냥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여기 좀요 간격은 좀 좁게 그려놓고 요것과 만날 건데 여기 선, 여기 아래 타원 아니고 위에 선에서 이렇게 구부러질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 가이드선 처음 그려놓은 그선 안에서 움직일 겁니다. 여기 살짝 볼록
볼록 올라오고 그 다음엔 그냥 요 가운데 선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가 조금 더 넓다. 여기 중앙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조금 더 볼록하다 하시면 잘 그려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줄기도 두께를 잡아줄게요. 그리고 가이드선, 헷갈리는 선은 지워줍니다. 흐린 선으로 그리셨으면 지우기에도 편하실 거예요. 자, 여기 아래쪽에서는 여기 선이 이렇게 되고 아래쪽은 지워집니다. 여기는 앞쪽 선이 지워지고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 인맥도 그려줄게요. 여기, 여기 동그랗게 말리게 그려주시고 이쯤에서 요렇게 요렇게 내려옵니다. 이쯤에서 요렇게 내려올게요. 여기에서 요렇게 여기에서 요렇게 여기에서 요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여기도 얇은 선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중심으로 이 간격 조금씩 멀어집니다. 얘도 얘와 같이 이렇게 그려놓고 얘랑 얘랑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여기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도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여기는 이렇게. 선이 수평에서 위는 위로 올라가고, 아래는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인맥을 그려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도 하나, 얇은 거 하나 말렸어요. 인맥의 두께 잡아줄게요. 그려줄게요. 얘는 얇게.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잘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 밑그림을 조금 명확하게 그린 다음에 색연필이나 연필로 묘사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줄기가 너무 가운데라 아래쪽으로 넘어 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두께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완성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림에 잔선이 많다 하면 선 정리하신 후에 전세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깨끗하게 됐다 하시면 그냥 뒤에 까맣게 칠해서 보타니컬 아트패드에 전사하신 후에 다음 시간엔 저랑 연필로 명암 넣어 볼게요. 자, 여러분, 그동안은 제가 가로, 세로 나누고 그 위에 또 반을 나누고 아래쪽에 반을 나누고 이렇게 칸을 나눠서 그리드 선을 그린 후에 밑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냥 도형을 먼저 그린 다음에 밑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게더 편한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다음 밑그림 영상에 제가 또 참고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숙제해 주시고요. 금요일에 저랑 같이 명암 넣어 볼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